작가님이나 PD님 좀 궁금한 거 없어요? 한 달에 얼마 버셨는지 궁금해. 한 1년 달? 말고 한 달. 한 달에요? 네. 제일 많이 번게 한. 실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단영입니다. 동단영의 분홍한 수다, 분홍한 스터디인데요. 오늘 시간은 특별하게 동단영의 오동산 분홍한 스터디로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질문 사항들을 질의응답을 해가는 쪽에서 뭐 인트로 교수 영상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때문인 것도 맞죠. 근데 제가 임대차 중개를 해볼 때도 손님분들이 항상 내 집 마련이 다 꿈인데, 우리가 집을 마련한다고 하면 월급을 조금씩 모아서 집을 산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투자인데,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준비만 잘 돼 있다고 하면 재개발 투자만큼 좋은 투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인플루언서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저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비슷한 분들에 대한 방송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재경 소장님이 하신 뭐 투미 부동산 TV? 그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물건을 뭐 소개해서 보여준다기보다는 정보 공유하고 뭐 구독자분들하고 공부하는 그런 흐름으로 많이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방향성에 맞게끔 투자를 하려면은 투자금이 일단은 첫 번째로 당연히 뭐 투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무작정 뛰어든다고 하면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모은 투자금을 다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매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그런 의미로 인해서 그런 취지로 이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랑 이렇게 매주 올라오는 영상 보시면서 제가 중간에 깨알 팁들도 많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저랑 계속 앞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빌라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돈을 다 주고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다 전세를 끼고 갭투자 형식으로 구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소액으로 좋은 물건을 사는 걸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임대차 시장의 흐름들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장에 지금 뭐 전세가 싸고 뭐 매매가가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투자도 아닐 뿐더러, 지금 현재와 향후 몇 년 뒤에 전세가를 예상을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이 전세가가 높고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투자처를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눈을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넘어져 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동할 때만큼 힘든 건 없다고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일을 제가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떨어져봤자 사실 밑바닥이거든요. 그럼 다시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뭐 딱히 그런 걱정은 없고요. 그럼 뭐 제가 망하면 동산형이 끌어올려 주시겠죠. 버리시겠어요. 사실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사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매물을 볼 때 사실 임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부동산 복덕방이죠. 이제 부동산들 들어가게 돼 있는데, 물건을 좋다고 소개해 주시는 분, 자기 물건이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 재개발 전문가를 자처하시는 분, 뭐 전월세 중개를 되게 잘하시는 분, 되게 여러 분류들의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일단 전월세 중개를 가장 잘하는 부동산에 들어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중개를 잘한다는 얘기는 임대인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임대차 중개를 서로 중개를 거래를 하다 보면 임대인들이 물건을 팔거나 건축주들이 물건을 팔 때 그 부동산에 당연히 물건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 풀려 있지 않은 물건들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결론은 전월세 중개를 가장 많이 하는 복덕방에 가서 물건을 좀 추천받아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 요새는 제가 뭐 중개보조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슈도 많지만
되게 중개 보조원들이 물건을 소개해주는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인중개사분들이 물건을 공유하는 부동산에 가서 꼭 물건을 보시고요. 그리고 물건만 막 주구장창 연결해주시는 분들보다는 재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기본 바탕으로 알고 계신 분들과 부동산 가서 소장님들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또 좀 좋은 물건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물건을 찾는? 사실 뭐 되게 거창한 답변을 원하시길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별거 없고요. 제가 이제 입사할 당시에 제가 나이가 굉장히 제일 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네가 무슨 전세고 네가 무슨 매매고 네가 무슨 월세냐 단기나 해라 이런 말에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승부에 굉장히 강해서 두고 봐라. 제가 어느 누구보다 매매, 전세, 월세 이런 것들 계약을 많이 쓰겠다. 이런 진짜 생각 하나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동산형 저 옆에서 되게 많이 좀 째려보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회사의 이전에 시스템이라든지 회사의 인프라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저희 회사만의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또 온 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에도 절차들이 있거든요. 투자자분들은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뭔가 단계가 지나간 물건보다는 예정지의 물건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예정지 투자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진행이 된 물건을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는 전세가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투자자들한테는 매혹적일 수는 있지만 지금 시장도 아시다시피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결국에는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전세가 주위 시세에 대비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추후에 향후 1, 2년 뒤에 전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될지도 조금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지금 질문에 대한 너무 접근성이 광범위한데 주거 환경에서 우리가 살기 좋은 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뭐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곳들이 좋겠죠. 근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재개발 전문가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시장에서 보시면 양극화 현상이 지금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중심부에서의 이 집에 대한 뭐 수요량이 몰리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용산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중심부로 집을 보는 게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질문 중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질문 같아요. 저희 채널의 의미가 성장하는 오동산 아니겠습니까?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단계에 맞게 같이 저랑 공부하시면서 이제 성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건을 볼 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물건이 나타나면 이 매물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랬고 언젠가는 매물은 나오니까 이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좋은 눈을 키우면 좋은 매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눈을 또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구할 때 임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좋은 물건 추천 받으시려면 이제 가서 내가 당장이라도 좋은 매물이 있다고 하면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좀 풍겨야 소장님들도 좋은 물건을 내주세요. 왜냐하면 중개업자들은 어쨌든 거래가 성사가 돼야 중개 수수료를 얻기 때문에 살 것 같은 손님이 있어야 사실 물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좋은 물건 있으면 바로 사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좋은 물건을 내놓으니까 이거는 꿀팁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